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한 중요한 재판이 오늘 두 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이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당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정치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강은희 교육감이 이 문구를 의도적으로 선거 공보물과 선거 사무소 벽보에 썼다고 봤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대결로 치러진 대구 교육감 선거에서 유리하도록 보수 후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이 강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정당 경력을 적은 선거 공보물을 10만부나 배포함으로써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 원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강 교육감의 주장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중요한 잣대로 봤기 때문입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하겠고,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1심 재판부가 200만 원을 선고함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